대선이 끝나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들이 속속 후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천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된 후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비 증액으로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7호선 옥정 포천 건설 사업이 오는 6월 사업 승인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되면 기본 계획 승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양, 양주, 의정부를 연결하는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한 안전진단 사전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시설 개량을 맡은 국가철도공단은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3년 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만 9,364명 발생하며 전날보다 3만여 명이 증가했지만 전주보다는 1만 8천여 명 감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선이 끝나고 예비후보들이 속속 후보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포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는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졌습니다.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포천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는 5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힘 5명입니다. 포천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는 누구일까? 먼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현재 포천시의회 의원인 강준모 예비후보가 유일하게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포천 선당동장과 소울읍장을 지낸 백영현 예비후보가 일찌감치 후보 등록을 했고, 현재 국민의힘 부위원장인 김창균 예비후보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역시 국민의힘 부위원장인 이중효, 국민의힘 경기도당 정책개발본부 경기북부농업발전위원장인 박창수 예비후보도 지난달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포천시의회 의원을 지낸 이원석 예비후보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용국 포천시장도 이번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천시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사업비 증액으로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7호선 옥정 포천 건설 사업이 오는 6월 사업 승인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포천시는 7호선 옥정 포천 연장 사업의 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정성 검토는 오는 6월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총 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되면 기본계획 승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양시와 양주, 의정부를 연결하는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한 안전진단 사전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고양시는 최근 코레일과 교외선 운행 재개에 필요한 안전진단을 위해 열차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오는 6월까지 경기도 등과 함께 차량 정밀 안전진단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는 노선 운영 세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시설 개량을 맡은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3년 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슬람교가 연천에 야영장 건립을 추진하는 데에 대한 지역 여론이 분분합니다. 대구에 이어서 연천에서도 이슬람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찬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주권행동의 주요셉 상임 공동대표를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연천 안에 이슬람 야영장이 설립되는 것에 관련해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계신데요. 먼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연천 군민들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실질적으로 삶의 질의 향상과 연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이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왜 이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군청에서 허가가 됐는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슬람교 측에서는 야영장을 만드는 것뿐이고 야영장 자체는 혐오시설이 아니지 않냐라는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터가 공터로 방치돼 있고 또 주변에 주택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좀 거두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캠핑장이 세워지면 당연히 거기에 숙박시설이 들어갈 것이고 또 거기에 모스크 사원도 들어올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인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 연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끼고 그중에는 우리가 잘 알려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해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슬람 측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행해온 따키야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위장 전술에 우리는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되고 그들이 왜 이런 격오지에다가 캠핑장을 세우려고 하는지 굳이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연천군에서의 입장은 일단 주민들의 반대만으로는 야영장이 설립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만일 본래 목적 그 벗어난 상태에서 상황이 이어진다면 행정처분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인데 연천군 입장에 대해서는 좀 들으신 게 있습니까? 연천 주민 5천 명 이상 그리고 기타 지역에 1만 명 이상이 반대 서명이 하고 있고 이 서명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 상황에서 주민들의 반대 사유를 통해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 토지 이용 동의를 우선 원천 무효화 취소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주권행동 주요셉 상임공동대표였습니다. 자, 먼저 이슬람교가 연천에 추진하는 야영장 건립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슬람교에 대한 시선들의 문제가 없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한국외국어대 중동연구소 화예림 연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연천에 지금 건립하려는 이슬람 야영장에 대한 지역 반대 목소리가 있습니다. 야영장이라고 하지만 대규모 이슬람 거주지로 발전할 것이다 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캠핑장이라는 시설에도 예배와 기도를 위한 공간인 모스크라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이슬람과 관련된 문화시설이 부수적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크게 우려하는 만큼의 대규모 이슬람 거주지 또는 이슬람 토착화를 위한 공간으로 비화될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슬람식 문화 공간 혹은 무슬림들의 공동생활 단체 정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슬람 교도들의 입장에서는 일부 국민이 오해와 편견으로 자신들을 바라본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릿된 인식과 오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슬람의 교리와 그들의 문화가 우리의 그것과 상이하고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수반되지 않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선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연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슬람이고 테러리스트이다라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중동 인구도 좀 늘고 있습니다. 이번과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공존하는 현재 글로벌 시대에서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고 또 민주주의에서도 강조하는 바임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으로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배척하기보다는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이해와 관용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꾸준히 지역 주민들과 종교단체의 반발이 극심한 것과 관련하여서도 행정적, 법적 기준과 또 관련 제재 법안들을 명확히 마련하거나 주민들과 종교단체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이슬람 문화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는 정확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한다면 어느 정도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물론 점진적이고 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루어져야 하겠고요.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이슬람 야영장 설립 관련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한국외국어대 중동연구소 하예림 연구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만 9,364명 발생하면서 전날보다 3만여 명이 증가했지만 전주보다는 1만 8천여 명 감소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7,079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의정부 2,277명, 양주 1,220명, 포천 441명, 동두천 272명, 연천 138명 등입니다. 사망자는 50명이 발생해 전날보다 2명이 증가해 누적 사망자는 4,63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재택치료자는 35만 4천여 명으로 전날보다 4만 7천여 명이 줄었고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61.3%로 전날보다 1.9%포인트 내려갔습니다. 5일 새벽 3시 19분쯤 포천의 한 가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가건물 등 공장 건물 4개 동을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큰 불길을 잡았지만 공장 안에 인화성 물질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식목일을 앞두고 전국 지역 곳곳에서 나무 심기에 나섰습니다. 중남부 지역은 이미 지난 3월부터 나무 심기를 시작했는데요. 기온 상승 등 기후 변화 때문에 4월 5일은 나무 심기가 늦어진다는 인식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목 행사를 앞당겨서 치르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환경단체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산림청이 지난해 봄 국민의식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식목일을 3월로 앞당기자는데 응답자의 56%가 찬성한 바 있습니다. 산림청은 역사성과 상징성 등 반대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일단 4월 5일 식목일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환경단체들은 미래 가치를 위해서라도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를 제때 심을 수 있도록 알리는데 식목일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전 지구가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지금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요구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의정부는 오랜 역사 속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 이후로 군사도시, 로서 그리고 미군이 주둔한 도시로서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군이 떠나고 새로운 도시의 새로운 방향을 결정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이곳을 물류 도시가 아닌 회생의 물류가 도시가 아닌 생태 문화 도시로서 바꿔 가보고 하는 것에 시민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이 높아져 가는 그런 도시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의정부가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으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 비전을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비전이 한데 모이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자부심 있는 의정부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저는 시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많이 듣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아고라 광장 등을 만들겠습니다. 이 아고라 광장에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그 다음에 토론함으로써 시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다면 그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정부시에 스타필드형 같은 대형 쇼핑 복합시설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행정, 실천 중심의 행정으로 생활 밀착형 시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4일 오후 2시 15분쯤 포천시 신북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헬기 4대와 산불 진화대원 64명을 투입해 1시간 7분 만인 오후 3시 22분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농가에 울타리 설치를 위한 천막을 소각하던 중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면적을 조사 중입니다.